자, 12월 12일 월요일 중3 보강 쪽지 시험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험은 관계사 있는 14과에 이 316페이지까지가 시험인데, 요 핸드아웃하고, 요 핸드아웃하고, 요 핸드아웃하고, 요 핸드아웃까지가 시험이 됩니다. 양이 많아요, 좀. 내가, 그래서 니네 원래 다른 애들 그렇게 안 돼. 한 페이지 가지고, 한장 줬는데, 한장 가지고 안 돼요. 자, 여기 내가 문장을 불러줄게. 문장을 불러주면 너네가 요 틀을 지금 쓰는, 요게 지금 시험이야. 요 틀을 지금 써야 되고, 내가 문장 불러주면 그틀 옆에다가 갖다 쓰면 돼. 이해하니? 요 틀을 지금 보지 말고, 지금 시험 보세요. 절과절은 접속사하고 관계사로 나누어지고, 무슨 접속사 이렇게 쭉 있는 거 쓰고, 명사절 대, 명사절 if에 덜, 부사절 대, 목적부사절, 결과부사절.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에서 여기 있는 말까지, 관계부사 여기까지만. 요런 것들을 남겨놓고, 요런 것들을 남겨놓고, 쓰세요. 저거 지금 시험 들어갈 테니까 지금 쓰세요. 안 들려. 내가 한장 줬잖아. 아니, 그 시험지 어디다 써? 원활하게 줄게. 새겨달라고? 그래, 그거 줄 테니까. 한장 가지고 안 되겠어, 시험지가. 오는 거? 패스윙크까지 하세요. 좀 이따 불러주시니까 패스윙크까지 하세요. 한 번은 겪어야 돼. 쓸수 있는 거 쓰세요. 옆으로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내가 좀 이따 그래서 문장을 아예 불러줄 거라고. 그러니까 한글 읽는 것부터 먼저 쓰세요. 쓸수 있는 것만. 이거 가리고 있어요. 당연히 저 지금 취업 보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거 종이를 치우라고 해. 이거를 보면 안 되지, 지금 시험인데. 거기다가 쓰라고, 이제. 자기 이름 쓰고. 아무데나 부를 테니까 그 자리에다 갖다 쓰세요. 그 원래는 그냥 써 그러는 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He walked quickly so that he could meet her. He walked quickly so that he could meet her. 그게 어디 들어가 있냐 이거죠. He walked quickly so that he could meet her. 써, 그 문장, 내가 부를 문장을 어디서 써야 되는지 해가지고 쓰라고. 그다음 문장 불러줄게요. He said that she was rich. He said that she was rich. 다음, This is the posh house which she was born in. This is the posh house which she was born in. 그거 문법선 쳐야 된다 얘들아 지금 다. He walked quickly so that he could meet her. 문법선이 절반을 연결하는 것부터 문법선이 들어가겠죠. He said that she was rich. 문법선이 들어가. 문법선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네모 가르냐 동 가르냐 박스냐가 되게 중요해.
그다음에 this is the part she was which she was born in까지 했고 거기도 못 벗은 있어야죠. 내가 좀 번거로운데 빡센지. 안 해온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날리는 중이죠. 'This is the posh house which she was born in.' 'This is the posh house which she was born in.' 못 벗어쳐야 돼요. 점 찍어서 연기를 하는 거 있어요, 거기는. 플러스 1인지 1인지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If he had 500억, he could buy the bus company. If he had 500억, he could buy the bus company. If he had 500억, he could buy the bus company. 처음 읽으셨나요?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어떻게 세상에. 그냥 써, 그러는 거지.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남들이 2년 반을 한 거를 어떻게 금방을 따라잡겠니? 그다음 If he had 500억, he could buy the bus company. 문법선 있어요. 그 다음에, He was poor and she was rich. He was poor and she was rich. 얘네가 1년 전에만 와서 놀러와서 지금 열심히 하세요. 이거 문장만 쓰고 그 접속사 증빙 쓸 거예요. 그 맨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야? 그 증빙 접속사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접속사들 그걸 아셔도 돼. 그것까지 지금 안 하겠어. 붙잡혀줘서. 그다음 He asked whether she was rich or not. He asked whether she was rich or not. 틀이 중요해요, 되게. He asked whether she was rich or not. 문법선 쳐야 돼요. 이게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 효용사절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너 고등학교 가서 손못 대. 손 냄새 있죠. 내신 망쳐가면서 되는 거라 큰일 나. 다음. Either she or her parents were rich. Either she or her parents were rich. Either she or her parents were rich. 다음. Either she or her parents were rich. 다음, he walked so slowly that he couldn't meet her. He walked so slowly that he couldn't meet her. He walked so slowly that he couldn't meet her. 그래서 so slowly that he couldn't meet her. 그다음, whether she was rich or not, he liked her. Whether she was rich or not, he liked her. Whether she was rich or not, he liked her. 마지막 This is the posh house where she was born. This is the posh house where she was born. 거기에 that를 다 연결시키세요. 네모쳐서 그 페이지는 대시 총 5개가 3개만 연결해서 3개만
This is 마지막 형도? This is the posh house where she was born. 이 문장을 평생 가는 거라니까? 그 전 문장 안 보는 거지. Whether she was rich or not, he liked her. 다 보는 거잖아. 맨 처음부터 불러줄까? 맨 처음에 뭐였지, 그죠? 맨 처음에 he walked quickly so that he could meet her. This is the posh house. 이렇게 나갔었죠? 그 다음엔 다 바뀌세요. 그 다음엔 다, 어? 어, 천천히. 네가 거기다 얼마나 만큼 쓸 수 있느냐가 예. 다음 페이지에다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요 이 예. 한 페이지 전체 통째로 해가지고 이거를 쓰세요. 이거를 지금 보고 써. 세로로 해가지고 이걸 써, 여기 문장도 옆에 잔뜩 써야 되잖아. 지금 보여줄 테니까, 다음 페이지에다가, 세로로 요거 써. 여기 다 잔뜩 막 문장 옆에 써야 되잖아. 세로로, 문장 쓸 공간 생각해서 이거 조그맣게 써라, 너희는. 주격, 주관대, 플러스 불. 목적격, 목관대, 타목, 접목으로 나와지고요. 아, 이거 한번 해야 돼요. 또 300쌤이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는 보관대하고 소관대. 자, 그렇게 했으면은 저 위로 가서요. 요 문장을 자, 쓰시고요. 밑에 두 문장 합치세요. 이거 저거 I know a girl 점 찍고 she is tall 점 찍고 그 밑에 있는 문장 쓰라고 필기하고까지. 관계되면서 뭐 쉽지 저거요. 어? 아, 이거 밑에 그대로 써야 돼요, 밑에. 한글이 많이 써있을걸요? 그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 뭔지, 관계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쉬가 맞냐, 후가 맞냐가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쉬는 주격 대명사고요.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 차이 때문에 쉬가 안 되고, 후가 되는 거 아니야, 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아, 이거 네 다른 학원에서 다 배웠던 거야. 처음 하는 게 어딨어, 여기. 이걸 처음 한다면 말이 돼. 어이, 중3 돼가지고 문법 하겠다고. 이, 중3 땐 괜찮지. 고등학생 돼서 저걸 하겠다면 말이 안 되죠. 그 밑에. 목관대 갑니다. 목관대에는 이 문장을 써야죠. 그 밑에 이제 합쳐야죠. 아, 엄청 중요한 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결석을 해서 참 깝깝하네. 워낙에 잘하니까 걔도 동영상만 봤다면 다행인데.
다음에 이거 써야죠. 전목이죠? 얘는 밑에 세 문장이 써 있어야 돼. 얘는 밑에 세 문장이 있어요. 인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까지 돼 있죠. 쓸 수 있는 거 다 쓰세요. 너한테 유리합니다. 다음에 보관대 갑시다. 보관대는 이 문장 써야죠. 어디야? 여기죠. 복격 관계대명사. 보관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걸? 두 문장 합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관대 갑니다. 얘들아, 좀 이따가 10초 찬스를 줄 거거든. 그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나오는 건데 10초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니까 쓸 수 있는 것만 써놓고 나중에 10초 동안 후다닥 볼 수 있는 어딜 봐야 되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좀 이따 10초 찬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거 1H, 8HH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엔드아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깔려있네요. 자, 이 모든 대시라고 하는 핸드아웃에 그 문장들을 다 외울 순 없어요. 다 외울 순 없는데,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 있는 거에 나는 그 남자로서 모든 데 핸드아웃이라고, 모든 데시라고 쓰고, 8번이에요.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그가 부자라는 점에서는.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그가 부자라는 점에서는. 9번 문장이에요. 그 다음은 나는 그를 싫어한다. 그가 부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그가 부자라는 점에서는. 나는 그 남자를 dislike한다. 그가 부자라는 점 빼면. 그 옆에다가 이 절과절을 연결하는 게 대시 세 개가 있어요. 절 플러스 절 쓰고 그 밑에 절과절을 연그 있나? 있니 그런 거? 니네 동영상에? 절과절을 연결하는 대시 총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쓰고 그 앞에 뭐가 오면 안 되는지 쓰세요. 그다음 관대특별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관대특별용법에 이런 것들이 서연사로 오면 관계대명사가 대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관대특별용법에 앞 글자들 불러줄게. 그냥 서, 최, 더로 시작하는 거세 개,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하이픈 다음에 T, 서, 최, 이게 시험 문제야. 더로 시작하는 거 3개,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하이픈 다음에 T. 그게 서연사로 오면 관계대명사 대시 오는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야. 그 밑에 관대답에는 뭐 아니면 뭐는 올 수가 없다 쓰세요. 관대답에는 이게 계수정법에도 있어요. 나중에 할 거야. 관대답에는 뭣도 못 오고 또 다른 뭣도 못 와요. 불가라고 돼 있어요. 아까 썼던 거하고 반은 겹치네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뭐든데 뒷페이지 갑니다. 못 외운 사람은 보고라도 써. 그리고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을 만들지 말고. 그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맞다. The fact로 시작하네요. 그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동격 대시예요. 른 맞다. 덥냐 나는. 근데 출구라고 써놓은 거야? 더워. 그가 많은 책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the fact는 사실이다. 그 밑에 갑니다. 그 밑에는 이제 증가주용법과 강조용법 얘기잖아요. 거기서 강조용법 두 개와 증가주용법 있는 문장이 6과에서도 했었어요, 이거. 그 문장 다시 갑니다. 중요하니까. 그게 되면 네가 주제를 찾은 거라고요. 자,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 그 다음 다 이도스로 시작해요. 그쵸? 그 강조법 중요해요. 이거 나오면 주제 찾은 거 아니야 너. TS라고 써있네 거기. 내가 탐을 만났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였다. 내가 탐을 만났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였다.
그 다음 내가 탐을 서울에서 만났던 것은 사실이었다. 증가존법이겠네 이건. 그 다음 명피라고 쓰시고요. 명피는 명사반복 회피예요. 330에서 나왔을 거야. 한국의 날씨는 일본의 그것보다 더 온화하다. 한국의 날 이게 왜 하는지 잘 모르지. 너 나중에 큰일 난다 진짜. 너 3년 뒤에 어느 대학 가는지 옆에 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때? 지금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의 in Korea야. in Korea의 그 웨더는 일본에서의 그것보다 더 온화하다. 연결해야 돼. 무슨 구조인지 단순지. 그 밑에 이 도시의 공원들, 아 복수구나, 공원들은 더 크다. 다른 도시들의 그것들보다. 이 도시의 공원들은 다른 도시들의 그것들보다 더 크다. 이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은 더 크다. 뭐보다? 그것들보다. 다른 도시들 안에. 동일구조 뭐 이런 거 써있어요. 그 다음에 선포가 된다고 할 거니까 바꾸세요. 종이 모자라면 바꾸세요. 여기까지지? 선포가 된다고 갑니다. 선포가는 서해설을 포함한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자, what절 equal 무슨 절 써? 메뉴에 있는 거죠. what절 equal 무슨 절? what절 이외의 모든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전부 다 무슨 절인지 쓰세요. what절 이외의 모든 관계사절,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무슨 절이냐? 왜 그거냐? 뭘 수식하니까?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선포관 what을 쓰고요. 세 단어로 바꿔 쓰세요. 선포관 what 쓰고 세 단어로 바꿔 쓰세요. 더, 뭐, 뭐 또는 뭐 이거 아니야? 이퀄 표시되어 있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what이 what절이 무슨 절인지를 알면은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죠. 밑에 문장 순서대로 불러줄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다. 문법선처럼. 나는 원한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원한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그 다음 문법선 쳐라. 점 찍어서 연결해야지. 플러스 먼저 써야지. 나는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그 여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마지막 문장은 똑같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원한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다인데 그게 이제 맨 앞에 그게 무슨 요법으로 무슨 뭐로 쓰였냐가 쓰여야죠. 뭐 주먹보 쓰세요. 주먹보. 주먹보 쓰고 타목 접목 쓰세요. 뭐 시험 내기 어렵네. 그러니까 그 문장들 네 개가 왓절이 뭐로 쓰였냐 이거야. 주먹보로 쓰인 거라고 그거 쓰시라고요. 타목 접목까지. 마지막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똑같아.
마지막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똑같지 않니? 그 다음 선포간 what 앞에 못 오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쓰세요. 뭐하고 뭐 플러스 what 불가 이렇게 써 있죠. 그 what 앞에 뭐가 못 온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불러주는 문장은 what 앞에 명사가 있는 문장이 나오죠. 그 여자는 그 학교에 물었다. 무엇을 그것이 원했는지를. 그 학교가 원한 게 뭔지를 물었다. 기부하려나 봐요. 그 여자는 물었다. 그 학교에게 무엇을 그것이 그 학교가 원했는지를. 그러니까 와답이 반드시 명사가 뭔다는 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요, 저런 건.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 헷갈릴까봐 자주 안 내요. 힘들었지, 이진아. 근데 맨날 내가 인상 쓰고 막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그, 승아가 내 욕을 얼마나, 그냥 그러려고 아닌데. 선생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치, 정훈아? 네. 그치, 서준아? 그래. 니네 잘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지. 내가 왜 너네를 싫어하고 미워하니? 바꾸자. 바꿔서. 아, 참. 10초 찬스. 이야, 기대하고 있었구나. 자, 준비. 시작! 15초 주겠어. 땡! 닫아! 써! 쓸 거 있으면 써. 사진 찍어 올려야지 또. 이렇게 생겼어. 자, 바꾸죠. 바꿔. 바꿔.
여기까지 놓고 하나 마치고 일단 자 시험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예 절과절 안 쓴 거는 뭐 그까지 상관없어. 이거는 쓰라고 안 했으니까 괜찮아. 쓰라고는 얘기 안 했어 내가. 이런 것도 쓰라고 얘기 안 했어. 틀렸다고 할 수 없고요. 왜 여기 순서 네가 바꿨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실제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가 이렇게 된 애가 플러스 1이고 얘만 플러스 불이야. 근데 지금 순서를 바꿨어가지고 좀 이상한데 그쵸? 얘가 여기로 가야 되고 휘치는 플러스 불이라고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일부러 그래서 접속사들 쭉 나온 다음에 여기에 관계부사를 먼저 쓰고 관계대명사를 나뉘어 썼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1 플러스 불. 얘 대체적으로 잘했네요. 얘는 아예 못 썼네. 이게 왜 어려워? He is not the man that he was. 이게 왜 어려워? 얘하고 같으니까 하나가 생략되는 거고 여기도 내가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근데 얘는 뒤에 불완전문인데 앞에 봐 뭐가 없다는 거야? 정훈아? 워즈 다음 보호가 없다고. 주격 보호가 지금 비어있다고 명사가. 그래서 복격이라고 이거. 예, whose name is John? 이거는 his 이런 거 써야죠. 예, 관대시나 접대시나 관부대 앞에는 전치사가 못 와요. 봐봐라, 거기 동영상에 되어 있겠지만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 못 온다는 게 아예 규칙이고요. 접속사 대답에는 전치사가 못 오기 때문에 요게 예외란 말이에요. In that I dislike the man. 힘 아니냐? 힘이 힘. Except that he is rich. 이게 왜 어려워? 일부러 문장을 쉽게 만든 건데. 그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데 얘 앞에 이렇게 전치사 못 와요. 얘가 예외예요. 얘가 인댓과 익셉셋이 예외예요. 얘가 안 돼요. 원래 접대답해 전치사가 못 와요. 얘가 접대신 걸 어떻게 하니 얘들아? 플러스 뭐야? 완이라고. 이형식 완전 못 나왔다고요. 내려가서 The fact that he has 이거 어렵니? many books가? 시험을 왜 이걸 낸 거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가 줘. 얘가 그래서 동사가 is가 나와야 돼요. are을 쓰면 안 돼요. 얘를 보고 are을 쓰면 안 된다고요. is가 나와야 돼.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네 했잖아. 77에서도 이 얘기 나왔잖아. 이게 복수로 끝나기 일부러 문장을 만든 거잖아요. 예. 이게 네모가로나 it is that사의 네모가로나 꺽쇠가 오면 강조용법이에요. 주제 찾은 거예요. 예, 동가로가 하면 증가주용법이에요. 이 용법이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조용법, 여기는 증가주용법이다라는 게 얘는 강조용법이고요. 얘는 증가주용법이에요. Whether in Korea is milder than 아니 than that in Japan에서 that하고 얘하고 연결돼야죠. 얘가 명사를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명피, 명사 반복 회피. The parks는 복수를 쓴 이유가 those가 예, 대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많이 나와요. 대시 맞냐 those가 맞냐가 많이 나와요. 얘는 전부 다 회화사 주식, 사회사 주식하는 거 그렇고요. What I want is what she wants. 얘가 주어 역할하고 얘가 목적어 역할하고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얘가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훈이는 예 네모가로죠. 주어니까 주어잖아요. 네모가로가 되죠. 예 쏘듯이 떨어지고 붙어있고 예, 얘는 플러스 1이라 이 형식 완전 못 나오고 얘는 플러스 불이라 뒤에 인의 목적어가 없어요. 예, 관계 주격 관계 대명사란 말에 주격이란 말은 이후가 주어란 말이에요. 후 이스토리의 주어예요. 얘가 얘가 어떻게 주어가 되죠?
1H8W에서 후가 명사잖아요, 대명사. 주어 역할 하겠죠, 주목부. 관계란 말은 절과절을 연결한단 말이고, 뭐가요? I know a girl이라는 절과 who is tall이라는 절을 she는 연결 못 시켜요. who는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사라고 하잖아요. 대명사는요? 얘는 원래 무슨 단어니? 앞에 있는 a girl을 대신 받았다고요. 그래서 주격이면서 관계사면서 대명사란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가면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앞에 이제 딸은 얘가 진짜 선인사인지 딸은 예를 들어서 뭐 in the house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게 선인사니? 그러면은 얘가 선인사다. 그럼 who를 써야죠. which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겠죠. 뭐가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전명구 같은 거에 있는 명사가 선인사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선인사인지는 해석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 엄마의 like 목적어 없다는 얘기고요. 목적격 관계 되면서 관계란 말이 뭐냐? 절과 절을 연결했다고요. 목적절이라는 거는 목적어란 말이죠. like 목적어라고요. 얘도 똑같은데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잖아요. it가 여기 있던 게 없어지고 여기로 가잖아요. it가 위치가 됐잖아요. 왜 it가 위치가 됩니까? 이러는데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애라고. 1H8WH가 이 앞에 있는 절과 이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려면 it를 써가지고는 연결해. 얘는 대명사야 그냥. 얘는 관계 대명사야.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설명을 할수 있어요. 왜 it는 안 되고 which는 되느냐? which는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애고 it는 그냥 단순 대명사라고요. 내려가서 in이 여기 있던 in이 앞으로 튀어나가요. 왜 그런지 설명했어요. 이게 전치사란 말이 앞에 위치하는 부분사, 즉 관계대명사, 즉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이렇게 is 있잖아요. 여기 in 뒤에. 그러니까 얘가 목적으로 삼고 있던 그 is이 which를 변했지만 앞으로 와가지고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냐? 관계 부사가 된단 말이야. 부사잖아, 얘가.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인위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얘만 무버선 쳐라. 그럼 인위치만 무버선 쳐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전명구니까 날라간 애잖아, 이렇게. 얘는 전치사고 얘는 명사인데 전명구잖아, 이렇게. 1과에서 했잖아. 전치사하고 명사. 얘 날라가는 부사란 말이에요. 전명구라. 얘가 하나로 바뀔 수 있지 않냐? 뭐로? where로 바뀔 수 있다고요. where는 꽉 쓰지만 where부터 끝까지는 동가로예요. 왜냐면 얘가 얘 꿰매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where은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where은 부사라서 플러스 1이라고요. 그 옛날에 광고에 어떤 여자 탤런트가 누군지 모르고 채시라는 아닌 것 같고 심은아? 뭐 하여튼 옛날 여자 탤런트 잘 나가는 사람이 광고를 하는데 가전제품 광고를 하는데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부사라서 그럼 너네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부사라서 뭐야? 플러스 완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얘는 명사라서 그럼 너네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플러스 불이라고 대답하는 거라고요. 해보자. 명사라서, 부사라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부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꺽쇠가 아니라고요. 얘만 부사예요. 얘가 부사라서 뭐라고? 부사라서, 플러스 1이라고요. 뒤에 이 형식 완전 못 나와요. 수동태 아니야.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이 형식 완전 못 나온다고요. 얘는 전반적으로 여기까지는 형용사 역할이에요. 뭐뭐뭐 하는 집.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집. 명사 꾸며주잖아요? 명사 꾸며주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란 말이에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 보호니까. 왜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른 채로 고등학생 되려고 그러니? 얘 보호가 없어요. 얘 후스가 맞아. 얘는 절과절을 연결할 수 있는 플러스 완비란 말이 나오는데 완비는 뭐냐?